지난 편에서 공무원의 장단점 소개해드렸는데요. 공무원의 장점을 보고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거나 혹은 공무원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면 오늘 집중 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직류 선택. 직류마다 공부해야 될 전문 과목이 다르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업무와 직류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 직류를 선택할 때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요. 적성 외에도 직류별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직류별로 워라밸 환경이 다르고 민원 업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직류를 선택할 경우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 보상체계, 정년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근무 형태보다 업무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요즘 인식의 변화가 오피스 빅뱅을 불러왔는데요. 야근이 잦거나 일이 개인의 시간까지 침범하는 경우, 즉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어려울 때 다른 직업, 근무 환경을 찾아 이직 혹은 퇴사를 선택하는데요. 공무원의 워라밸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퇴직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공무원이 워라밸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류의 직업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상시와 행사시 동원될 수 있어 항시 대기로 개인 휴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인사이동의 이유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황 시즌별 업무 대응으로 야근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워라밸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삶과 일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 공무원 직류 중에 무조건 편한 직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교적 워라밸에서 자유로운 직류가 존재하는데요.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워라밸 좋다고 소문난 직류 3종, 과연 어떤 직류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직류는 워라밸의 킹 오브 킹, 바로 교육행정직입니다. 국가직 교육행정은 교육부로 속해 교육부 직속기관이나 국립대학, 국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지방직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속하며 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합니다. 오늘은 워라밸이 더 좋은 학교 근무 교육행정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은 학교 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습니다. 보수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다고 할 순 없겠지만 워라밸의 핵심 바로 칼퇴근을 할 수 있는데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칼퇴가 가능합니다. 방학에는 일의 업무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출근을 해도 업무가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또한 주로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하는 일반 민원수가 적어 악성 민원이 거의 없는 편이고 행사 동원과 재난 동원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상근무에 거의 동원되지 않는데요. 재난 상황에 따른 비상대민 지원이나 기타 기관 위임 업무를 하달 받는 지방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 대비 비상근무가 덜한 직류입니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교육행정직은 공무원 직류 중에 가장 워라밸이 높은 직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추천드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과 교육청 근무를 비교했을 때는 교육청 근무의 업무 분장이 깔끔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 초과 근무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당 면에서 거의 본봉과 급식비 정도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 시즌 같은 경우에 야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무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직류는 관세직입니다. 관세직은 관세청에 속하여 통관, 심사, 조사, FTA, 감시의 업무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관세청, 세관, 공항과 항만에서 근무합니다. 관세직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대 근무를 한다는 점입니다. 내근직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교대 근무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왜 워라밸이 좋은 직류냐고요? 교대 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추가 수당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급여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간 근무로 본봉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하지만 관세직처럼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 수당이 추가되어 주간 근무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더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최근에는 예전과 같이 주간 야간 비번, 주간 야간 비번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근무 환경을 설정하지 않고
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스케줄이 짜여진다고 합니다. 부서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완전히 밤을 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하루에 일을 몰아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번을 휴가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대 근무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 내근직을 요청하면 부서 이동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민원이 적은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주로 업체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악성 민원이 적습니다. 관세직은 국가직 시험만 존재하니 지방직 시험을 응시할 때는 타 직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직류는 바로 선거행정직입니다. 선거행정직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해 국가선거 및 위탁선거관리를 하는 직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선거 전 약 두 달간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칼퇴가 가능합니다. 선거기간이 아닐 경우는 야근을 하는 일이 많이 없고 선거 시즌에 일을 몰아서 하고 그 외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직류이기 때문에 선거행정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점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행정직 또한 국가직 시험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직 시험을 응시할 때는 타 직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무원 직류 중 워라벨이 좋은 직류 3종을 알아봤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직류라고 하더라도 근무지, 근무 환경에 따라 야근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직류가 워라벨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류를 선택할 때는 그 직류가 본인의 적성에 적격한지 본인의 능력과 부합한 일인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경쟁률과 채용 인원 합격선을 함께 고려하여 직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류의 현실이 궁금하다면 난공TV 공시 탈출에서 현직자의 실제 경험과 조언이 담긴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세요. 직류 선택에 고민이 많은 당신, 워라벨 이외에도 민원 강도, 근무지 또한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후 합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시 이슈집에서는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업무 중 하나인 민원 업무에 대해 민원 업무 강도가 낮은 직류들 추천드릴 예정이니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국가의 영웅, 미래 공무원이 될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